그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 대해서 책을 좀 소개하고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이 소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많이 움직여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연습하는 악보 모음집에 대한 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가 매일 색소폰을 하는 사람들은 꼭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연습, 기본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습들을 뭔가 이렇게 악보화 시켜 놓은 책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걸 만들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악보화 시킨 악보화 집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제가 뭐 빠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다양한 연습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악보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롱톤 연습, 악상 연습, 다이나믹, 그 다음에 반음 스케일, 텅잉 연습, 텅잉 음계 연습, 스타카토 뭐 이런 등등등, 비브라토 연습과 다양한 뭐 메이저 스케일 연습, 뭐 이런 연습들을 되게 악보화 많이 시켜놨는데요. 이 악보들을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다 조금 그려봤어요. 그래서 조금 뭐좀 처음 만들어서 조금 뭐 아쉬운 점도 되게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제일 먼저 자, 롱톤 연습. 요 롱톤 연습은 어떻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여기 앞에 잘 보시면 C, 그 다음에 C 플랫, 라 이렇게 4분음표 이렇게 8박자씩 있잖아요. 메트로놈으로 72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72 정도가 되면, 뭐,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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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로 해서 요 8박자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쉬시고 시 플랫 이렇게 8박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그래서 매일 한 세트씩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아마 호흡이 느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롱톤 연습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악상 연습. 우리가 소위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고 하는 연습들을 하는 건데, 제가 멜로디를 그냥 만들어 봤어요. 멜로디를 만들고, 솔, 도, 시, 라, 솔, 파, 레. 요 음정 있죠? 여기는 요 포르테, 크게. 여기는 크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레, 솔, 라, 도, 시, 라, 솔. 여기는 피아노, 작게. 그리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미파 솔 미라 파샵 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악상 기호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 연습은 뭐냐면 요 멜로디 되게 쉬운 멜로디를 가지고 크고 작은 그런 음의 크기 요런 것들 연습하시는 악상 연습 네 그거 연습하시라고 제가 악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요거는 뭐냐면요 그림자가 좀 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솔도시라 여기 다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있죠. 요거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솔도시라 솔파레 요런 식으로 좀 목소리를 아니 좀 소리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 요 마디 안에서 한번 움직여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이나믹 연습 방법 악보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강조 많이 하는 반음 스케일 연습. 요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숫자를 적어 놨어요. 숫자를 적어 놨는데 여기는 8분음표 6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8분음표가 한 박자라는 거죠. 그래서 메트로놈으로 60부터 120까지 60 틀어놓으시고 도도샴 레레샴 미파 파 파샤 솔 솔샴 라라샤 시도 도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 템포로 어디까지 연습하시냐면 여기 저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까지 60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64 그다음 68 이런 식으로 템포를 늘려서 연습하시게 되면 아마 테크닉적인 부분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한번 꼭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게 좋은 교재고요. 아, 되게 좋은 그 연습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텅깅 연습. 텅깅 연습인데요. 텅깅은 되게 다양한 텅깅이 있어요. 그 중에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0템포부터 하시는 거거든요. 자, 기본 텅깅 발음은 두두두 거래요. 두두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두두두를 연습하시고 60템포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두두두두 여기 한 거죠.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보다 더 빠르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음들이 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악보예요. 그래서 텅깅 연습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텅깅 음기 연습은 이제 텅깅을 통해서 멜로디를 입혀봤어요. 그래서 악상 신경 쓰셔서 연습해 주시고 스타카토 연습은 발음이 달라요. 투 그쵸. 그 다음에 테노토 텅깅은 두 두두두 액센트는 투투투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메이저 스케일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메이저 스케일 연습은 템포 120 넣으시고 처음엔 60부터 마찬가지로 120템포씩 올리시는데 템포는 2씩 올리시면 되세요. 마이너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도 스케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포 72 두시고 2도 스케일 이렇게 연습해 도레레미미파파솔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시고 3도는 도미레파미솔파라 도파레솔미라파시 이런 식으로 해서 5도 6도 7도까지 요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비브라토 연습. 요 비브라토 연습부터는 요거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브라토 연습 같은 경우는요, 여기 C라고 적혀 있잖아요. 비브라토로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만들 건데 C로 했을 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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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시시시시 3면음은 시시야야야야야야야 네 번째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다 만들어 봤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강의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에 비브라토 연습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비브라토 실전 연습 요게 뭐냐면요, 여기 이분음표 있잖아요. 여기 위에 제가 이걸 그려놨는데 뭐냐, 이분음표 하나에 비브라토를 8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도요요요요요요시시랄랄랄랄랄랄솔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을 8개씩 음 안에 8개씩 해서 도요요요요요요요미 하는데 여기 밑에 비브라토 표시가 있고 비브라토가 표시가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비브라토 표시가 돼 있는 부분에만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부르시면 돼요. 비브라토 안 하고 제가 여기 앞에 두 마디만 해볼게요. 도미솔 도미 이런 식으로 네 이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은 비브라토 해주고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비브라토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뒤에도 악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도시라솔 음계 연습이에요. 이것들은 되게 간단하죠. 도시라솔 운지법 모르시는데 운지법 배우시고 운지법 연습하기 좋은 악보예요. 한번 보시면 이건 되게 쉬우니까 한번 쫙 봐보세요. 그리고 레미파솔 파미레도 1옥타브 그 다음에 레미파솔 2옥타브 레미파솔 그 다음에 라시도시 2옥타브 라시도시 그 다음에 1옥타브랑 2옥타브 연결하는 연습하는 악보고요. 그 다음 레미파 제가 여기 표시를 레미파 이렇게 해놨어요. 네, 3옥타브 레미파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저음
도샵, 여기 여기는 이제 샵 같은 거 붙은 거, 네, 발음 연습하는 거. 악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되게 간단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고, 맨 마지막은 리듬. 연습은 요런 리듬이 있다, 요런 리듬 그냥 외우세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리듬 악보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또 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리듬적인 부분이 조금 이번 여기에서는 많이 약했는데 리듬적인 부분 책은 또 다시 한번 만들게 되면 그때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점 리듬, 그다음 세딧다음 리듬 이렇게 책을 한번 소개해 봤어요. 그래서 색소폰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거를 만약에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기본기는 정말 튼튼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가격은 9,500원. 9,500원이고 배송비는 별도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책이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제가 이제 사비를 들여서 이 책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냥 하나의 좀 교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수로 색소폰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꼭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될 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이 책 많이 좀 구입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궁금하신 점이나 그 다음에 구매를 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밑에 링크도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연락처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밑에다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